자연이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움의 끝은 설산의 광경이라고 합니다. 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많은 방법들 중 단연 으뜸은 눈 덮인 설산을 직접 트레킹하는 것이겠죠. 순백의 눈꽃으로 덮인 동화의 나라. 그곳으로 가는 길은 쉽지 않지만 그러기에 더욱 값진 것이죠. 성역세계 가장 높은 산인 아리아산에는 새해를 맞아 해돋이를 보기 위해 많은 등산객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아래 등산객들의 쉼터인 하루가스 마을이 보이는군요. 등산객들의 성지이자 하루가스 페이스라는 아웃도어 브랜드의 본고장인 이곳에는 어떤 아름다움이 숨어 있을까요? 다운 압축 기술로 가볍고 따뜻하게 트리얼이 선택한 초경량 롱패딩 하루가스 페이스. 오늘도 함께 여행을 떠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하루가스에서 태어난 헬창 바바님입니다. 10년간 헬스장을 운영 중이던 헬창 바바님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계속되는 적자에 최근 헬스장 문을 닫게 되었고, 졸지에 백수가 된 그는 복잡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고향으로 내려온 것이었죠. 어릴 적 살던 동네가 가까워진 것 같군요. 헬창 바바님의 고향 아리아산 중턱에 있는 마을 하루가스입니다. 어렸을 때는 지긋지긋하기만 했던 이곳의 눈도 오랜만에 보니 반갑게 느껴지는지 여행자의 마음도 웅장해진 것 같습니다. 아, 이 냄새. 이곳의 건물들은 모두 똑같은 모습을 한 서울의 고층 빌딩과는 달리 저마다 고유의 개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루가스 뒤편으로 보이는 아리아산을 쳐다보고 있으니 묘한 위압감이 여행자를 엄습해옵니다. 어렸을 적 뛰놀던 동네 뒷산이 이제 한층 더 웅장해진 모습으로 여행자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행자가 오르게 될 코스는 아리아산의 명물 나라 코스로 직선거리 총 9km로 정상에 놓인 성체까지 이어지는 길입니다. 여행자는 얼마 전 프로틴을 급하게 먹다가 체하는 바람에 한동안 운동을 쉬다 보니 체력이 많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몸 상태가 걱정되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 도전하기로 합니다. 먼저 베이스 캠프를 잡고 어느 정도 몸을 녹인 여행자는 등산에 필요한 물품들을 준비합니다. 라씨가 하는 등산용품 판매점엔 다양한 종류의 방한 도구가 있습니다. 그중 이 지역의 명물 하루가스 페이스 패딩을 원가에 가까운 가격으로 구입을 합니다. 패딩 속에 든 오리털처럼 가벼운 발걸음으로 등반을 시작하는 여행자.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초입부터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그것은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산 입구가 엉망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성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이었던 아리아산은 지난 10년간 계속된 자원 개발로 인해 황폐해져 버렸습니다. 여행자는 충격에 빠졌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저 혼돈 그 자체인 이곳에서 벗어나 산을 올라가는 것밖에는 말이죠. 이렇게까지 개발을 해서 무엇을 얻으려는 것일까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무거운 마음을 이끌고 눈 덮인 산길을 걷다 보니 아리아산의 유명 관광지 수정동굴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천연 크리스탈이 가득한 이 동굴의 모습은 마치 동화 속 세계로 들어가는 입구 같습니다.
크리스탈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수십 장의 사진을 찍으며 돌아다니던 여행자는 그곳에서 조난자를 발견합니다. 부디 저를 찾았다고 전해주세요. 조난자는 하로가스 마을 동장님의 딸 아냐님입니다. 아냐님은 수정동굴의 아름다움에 취해 길을 잃고 헤매다 잠이 들었고 일어나 보니 다리가 얼어붙어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다는군요. 동상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텀블러를 꺼내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붓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아냐님의 얼어있던 발이 움직이기 시작하는군요. 수정동굴에서의 인연으로 아냐님과 가까워진 우리의 헬창 바바님. 고마워요. 이런 선물이라오. 산악마을 아리아 중턱에서 벌이는 티키타카 힐링 로맨스 산마을 차차차가 시작됩니다. 따라오시오. 아냐님의 외할머니였던 말라씨는 여행자에게 감사를 표하며 무료로 숙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는 여행자는 마을 사람들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 아리아산 개발 민간 사업자인 바알 건설이 이곳에서 불법 개발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으려 한다는 소식을 알게 됩니다. 못 받아들이겠군. 그런 과정에서 용역 깡패를 동원하여 주민들을 마을에서 강제로 내쫓으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여행자는 내일이면 등반을 마치고 도시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자신의 고향이 사라진다는 소식에 헬창 바바님은 어쩐지 잠이 오지 않는군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정상에 오른 여행자는 그곳에서 하루가스를 내려다보며 뜨아를 한 잔 마십니다. 이른 새벽의 차가운 공기와 산 정상의 냄새, 그리고 따뜻한 커피까지. 이 정도면 확실히 리프레시가 될 것 같군요. 산 정상에는 최초로 아리아산을 정복한 세 명의 등산가들의 동상이 있습니다. 해발 1947m라고 적혀있는 글씨 위에 보이는 용맹한 등산가들의 자태. 그것을 보던 여행자의 눈에선 뜨거운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여행자의 할아버지와 삼촌 그리고 아버지였습니다. 동상 옆 비석에는 할아버지의 마지막 유서가 남겨져 있습니다. 아리아산을 도전하는 등산가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였죠. 제발 그만해. 나 무서워. 이러다가는 다 죽어. 살아생전 아버지께선 언제나 불의에 굴복하지 말고 어려움에 타협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보며 눈물을 흘리던 여행자는 이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바알건설 용역 깡패들을 물리치고 고향을 되찾는 것입니다. 용역 깡패들의 본거지인 바알건설 본부에 들어왔습니다. 내부는 온통 아리아산에서 채취할 수 있는 성역 최강의 물질 바바라늄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수많은 용역들이 끊임없이 바바라늄을 채취하고 있었습니다. 바알건설의 아리아산 개발에 흑막이 밝혀지는 순간입니다. 바로 바바라늄을 독점 채취하여 막대한 수익을 얻으려는 것이었죠. 화가 잔뜩 난 우리의 헬창 바바님은 홀로 수많은 용역 깡패들을 일망타진하며 바알건설 대표가 있는 집무실로 뛰어갑니다. 드디어 바씨의 집무실에 들어간 여행자는 바알건설의 대표 바씨를 발견합니다. 하지만 바씨는 직원들을 앞세워 뒷문으로 도주를 계획 중이네요. 자신들을 버리고 도망간 주인을 위해 충성을 다하다니 이 깡패 녀석들의 처지도 참 불쌍하단 생각이 듭니다.
도망쳐봤자 별 수 없습니다. 소리를 지르자 잔뜩 겁을 먹는 바시는 결국 몽둥이질 몇 번에 나가 떨어집니다. 폭력으로 흥한 자는 결국 폭력으로 망하는 법입니다. 하루가스와 아리아산 일대에도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새해를 맞아 들뜬 사람들은 모두 샴페인을 터뜨리며 앞다퉈 여행자의 업적을 늘어놨죠. 마침 아리아산 너머로 2022년을 알리는 첫 번째 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가 언제 끝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말하던 이제 곧 끝난다라고 말할 힘이 남아있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보다 더한 어려움도 이겨왔습니다. 그러니 늘 그래왔듯 우리는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자영업자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해피 뉴 이어!